아, 일장의 거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그런 지식도 없이 단지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또 선생님이 설명하는 한국어를 보고 듣고 여러분이 보는 글자와 선생님이 말하는 말 사이의 한국어와 영어 사이의 상관관계를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추론을 하면서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직 투부정사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길고 먼 길을 지나왔습니다. 지난 두 달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였죠.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더듬거리면서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오신 거예요. 그렇게 영어를 우리가 하나의 언어를 완전히 정복하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자, 이번 제2장부터는 우리가 1장에서는 그 뜻도 잘 모르면서,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분석을 잘 하지 못하면서도 어떤 감에 의존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영어와 한국어 사이의 상관관계를 여러분들 스스로 그 논리를 깨우쳐 나가려고 노력을 하셨을 텐데, 이제 제2장에서는 선생님이 문법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저런 의미를 가지는지를, 왜 이러한 문장이 한국어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난 긴 시간 동안에 일장을 거의 두 달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대충 감만 잡아왔던 것들이 이번 제2장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선생님, 질문을 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 처음부터 그냥 명확한 문법을 가르쳐 주셨으면은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바로 이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킨 거예요? 왜 선생님은 어린이들을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랍니다. 왜냐니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그러한 의문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깊고 폭넓은 공부가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무런 의문을 가지지 않고 문법을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외우는 거에 불과하고 암기하는 것에 불과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역량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런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99%입니다. 바로 그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제1장을 통해서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 그냥 1대1 관계가 여러분들 스스로 그 관계, 여러분들 스스로 문법을 한번 머릿속에 정립을 해보라고 그렇게 긴 시간을 거쳐온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지금 그게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힘들겠지만은 한국어와 영어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한 희미한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런 희미한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것, 그런 희미한 그림이 마음속에 그려질 수 있는 것,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입니다. 최고의 덕목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뭔가 골격과 뼈대와 논리와 어떤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AI 전문가로서 절대 성장할 수가 없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을 여러분들이 헤쳐나갈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2장부터는 이제 그 희미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그 희미한 문법의 골격을 아주 투명하고 깔끔하고 깨끗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외워서 공부한 영어 문법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깨우치는 영어 문법으로서 백배 천배의 효용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 그런지 안 그럴지
한번 보죠. 제가 장담드리는데 여기 2장을 저와 같이 마치게 되면 제3장부터는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영어 서적이든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는 거예요. 불과 두세 달 만에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갖추게 됩니다. 남들은 영어를 6년, 10년씩 공부해도 그렇게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불과 두세 달 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을까요? 실제 그럴지 안 그럴지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제 2장, 2장은 8개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에피소드 하나씩 선생님이 문법과 더불어서 문장을 해석하는 문법으로서 문장을 분석하는 것과 더불어서 수학적 지식들도 같이 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